자,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과천에서 오신 원장님께서 개인 특강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한번 어떻게 저를 또 우리 피카를 만났고 또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이렇게 피카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또 아침부터 일찍 달려오셨잖아요. 오늘 어때요? 좀 피카 만나보니까 재미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자, 원장님, 오늘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아이로펌을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네, 동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님?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1인 샵들이 많이 생겨났고, 저도 이제 1인 샵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아이템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1인 샵으로서 특화된 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저 스스로도 또 이제 특화된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가 될까 생각하다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제 것이 되지 않았고, 아이롱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렵다, 또 시간을 많이 내서 또 배우러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 피카의 장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게 됐어요. 네. 막상 와서 해보니까 또 원장님 나름 공부했던 거 하고 또 약간의 또 틀린 점이 있었나요? 네. 네. 그렇구나. 제가 혼자 할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모자랐고, 또 혼자서 유튜브만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 되더라고요. 실전에서는 너무 부족한 그 2%가 아니라 20%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전문가에게 전문적으로 배워서 정말 1인 샵에 특화된 샵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특강 문의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대1 개인 특강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면서 네. 피카 만났으니까 성공해야죠, 언니. 네, 당연하죠. 화이팅! 우리 과천 원장님 첫 수업이세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이 손끝이 맵다 그래야 되나요? 센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서 너무 머만들이 하기가 쉽습니다. 네. 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네. 원장님, 와인딩 해보시니까, 어때요? 좀 빠른가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요? 네. 그죠? 상상 이외로 빠르죠? 네. 네. 머만들이 손이 빠른 게 아니라, 피카가 빠르죠? 피카가 빨라요. 네. 네. 자, 원장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지금 두 바퀴 와인딩 해서 두 바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손잡이를 반바퀴씩 올리면서 하는 세 바퀴, 네 바퀴 테크닉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 처음 입문하셨는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이 지금 10개로 지금 와인딩을 하고 계세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10개로 와인딩이 끝나나요? 네, 실제로 10개로 끝나요. 그래요? 예. 지금 우측에 몇 개로 하셨어요? 네,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 그리고 뒤에 4개 해서 10개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네. 우리 피카는 이렇게 빨리 끝나요. 예,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정말 뭐 만들만 10개로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도 10개로 와인딩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신선한 현재 9.5짜리 C1을 제가 지금 도포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모발도 통통해지고. 네, 오늘 우리 그 과천의 원장님께서 오셔서 저랑 지금 개인 특강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미친 연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네,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시고, 네, 자, 다시 한번 C1 pH 9.5짜리하고 파우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해서 제도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빗질해 볼까요? 자, 윤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자, 느낌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원장님, 우리 미친 연화 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네, 모발이 네. 더 강한 약을 썼는데 네. 통통해지고 네. 회생이 된 것 같아요. 네, 윤기도 엄청 많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엄청 통통한 네. 네, 건강한 모발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약을 발랐는데 놀랍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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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5분만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자, 우리 2차 연화, 미친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우리 지금 담수 연화 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실크 같아요. 실크 같아요? 네. 이게 연화를 하고 나왔는데, 네. 연화를 하고 보통 하면 네. 머리가 뻣뻣하고, 네. 손에서 손상이 있던 머리는 손상 느끼는데, 네. 실크 같아요. 와, 윤기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고요. 네. 처음에 촉감도 실크 같아요. 머릿결은 네. 어떻게 좀 통통해진 느낌이 나나요? 엄청요. 네, 처음에 만졌던 것보다 네. 네, 한 4배는 더 부풀은 게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원장님 이 연화법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이 네, 폴리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필을 도포하니까 어때요? 네, 머리가 예 도톰하고 묵직해지고 예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윤기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네, 3번. 네. 보시고,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과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과천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저를 도와서 오늘 지금 오고 계십니다. 3번 마스크를 도포했어요. 네. 원장님 3번 마스크를 도포하니까 네. 어떤 느낌이 나요? 네. 첫째 향이 너무 좋고요. 네. 네. 이제는 약간 버터를 바른 것처럼 네. 네. 머리가 네. 전혀 다른 머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놀랍나요? 네. 네. 자, 4번 저희 크레틴 오일 또 도포하겠습니다. 4번 오일을 또 도포할게요. 자,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부터 손상이 많을 때부터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점점점점 색깔도 변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장님 느낌이 이제 지금 저희가 리페어 클리닝을 했거든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이야, 이거는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윤기 하며 네. 이 도톰한 게요. 네. 네, 한 5배는 더 도톰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양분이 바로바로 바로 흡수가 돼요, 머리가. 아, 그래요? 네. 오늘 특강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잘 왔고요. 네. 네, 저는 재수가 좋았나 봐요. 오늘 이제 실전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수분 조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자, 13mm.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판을 그대로 들어서 16mm 위에서 아래로 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